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은 현재 기온 6.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가량이나 낮습니다. 출근길의 기온은 더 떨어질 수 있겠고요. 낮에도 9도에 머물러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이번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내려가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워지겠고요. 낮의 기온이 조금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질 좋음 수준으로 깨끗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겠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과 호남 곳곳으로는 오전까지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이 6도, 창원과 진주 5도, 양산은 7도 등으로 어제보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추위가 이어질 텐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진주가 9도, 양산과 창원이 8도, 울산은 7도 등으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모레까지 동쪽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주말에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잠시나마 추위가 주춤하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다시 기온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